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긴긴밤 한선아 역할로 출연한 배우 임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엄채영입니다. 먼저 한국영화 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린 괜찮아 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화에 나오는 선아와 호진 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 아니면 보지 않더라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시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는 위안의 메시지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우린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정한 친구입니다. 영화 바다로 간 물고기 작품에서 혜주를 만난 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혜주를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지 막막하였지만 혜주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연기해 나가며 혜주가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뜻깊고 소중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한국영화 아카데미 화이팅!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한국영화 아카데미 화이팅! 감사합니다.